요것만 피해도 위너죠.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형시술 12년차 아름쌤입니다. 오늘은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해로운 생활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첫 번째는 이중세안, 삼중세안입니다. 그건 좋은 거 아닌가요? 화장은 지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던데. 문제는 뽀득뽀득 문지르는 경우가 많아서요. 그래야 직성이 풀리잖아요. 세수한 것 같고. 문제는 피부가 문질러질 때마다 미세한 염증이 피부 장벽에 생기게 되는데요. 이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색소가 생기게 됩니다. 세게 문지르면 염증이 더 많이 생기겠죠. 아침 저녁으로 문지르면 염증이 더 오랜 기간 동안 생기겠죠. 난 옛날부터 그렇게 했는데 지금 피부 좋은데? 하지만 나이 들수록 피부 재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염증이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. 나이가 들수록 문지르는 걸 적게 해야 되는데 사람의 본능은 반대예요. 나이가 들었으니까 피부에 신경을 좀 더 써야 되겠다. 더 열심히 문지르시게 되더라고요. 마찬가지 원리로 필링제, 스크럽제, 핸드마사지 등은 나이가 들수록 더 적게 해야 됩니다. 예전에 어떤 환자분이 오셨는데 희미가 생긴 모양을 보니까 이거 틀림없이 손을 많이 대신 것 같아요. 근데 아무리 제가 형사처럼 취조를 막 하고 이거 했나요? 저거 했나요? 막 물어봐도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. 뭐지? 왜 그랬지? 그러다 마지막에 나만의 비밀 무기가 있는데 녹두를 간 가루로 아침 저녁으로 세안을 해. 그게 스크럽이랑 똑같은 거예요. 자, 그리고 얼굴에 떼수건으로 미시는 분, 젖은 수건으로 문지르시는 분 없을 것 같지만 있습니다. 이제 안 하실 거죠? 찡끗? 너무 치명적인 찡끗이었나요? 자, 두 번째입니다. TV에 나오셨던 어떤 의사분께서 특정한 의약품 크림을 얼굴에 바르면 피부가 너무너무 좋아진다, 피부과를 다 망하게 하는 연고다,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. 스머시기, 트머시기 이런 연고들인데, 그래서 집에서 열심히 매일 바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연고가 본인과 잘 안 맞는 분도 정말 상당히 많으시거든요. 붉어지고 따갑고. 하지만 참고들 바르십니다. 왜? TV에 나온 의사가 좋다고 했으니까. 기미가 있으신 분들이 또 더 발라요. 왜? 피부가 안 좋으시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. 하지만 완전히 역효과예요. 병원에서 말하는 기미는 어두운 안개 같은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 크림은 역효과 지대로예요. 지대로다. 하지만 또 환자분들은 열심히 바릅니다. 왜? TV에 나온 의사가 좋다고 했으니까. 그렇게 붉고 따갑고 피부에 염증이 오래 생기게 되면 피부가 더 나빠지게 되죠. 효과를 강조하는 것만큼이나 주의사항이나 부작용도 강조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쉬워요. 어떠한 의약품이나 화장품도 피부가 따갑거나 나빠진다 싶으면 즉시 중단을 하는 게 좋습니다. 명현현상이니까 참아야 해요. 네, 그냥 되도록 중단하시는 게 좋겠어요. 자, 세 번째, 마스크팩을 할 때 주의점입니다. 팩을 자주 하시는 거는 좋아요. 건조하신 분들은 정말 자주 해도 좋아요. 하지만 마무리로 수분 크림을 꼭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. 팩은 수분을 피부에 잘 전달하지만 피부에 물을 유지하지 못하고 마르게 되기가 쉬워요. 우리가 송편이나 만두를 빚다 보면 반죽이 공기 중에서 순식간에 마르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. 한 30초, 1분만 해도 되게 표면이 건조해지죠. 피부도 마찬가지예요. 수분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서 수분 크림에 들어있는 유분기를 통해서 피부가 마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절대 팩하면서 잠들면 곤란해요. 다시 다 피부가 말라버리거든요. 자, 네 번째는 하고 웃는 표정입니다. 이런 표정을 지어야 얼굴이 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어떤 이미지 컨설턴트 분도 이거를 이렇게 하기를 강조하시고 나도 6개월 동안 했더니 얼굴이 올라간 걸 느꼈다,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. 마리오네티 라인이 깊어집니다. 덤으로 팔자주름의 아래쪽도 깊어질 수가 있어요. 사실 하는 이 표정이 두루두루 써먹기 좋은 표정인 거는 맞아요. 하지만 주름 예방을 위해서는 정말 웃기면 하하하하, 안 웃기면 그냥 무표정, 이렇게 그냥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이 좋겠어요. 좋아요, 구독. 자, 오늘의 요약. 좋을 것 같지만 좋지 않은 습관. 첫 번째, 문지르지 않는다. 필링제, 스크럽제, 핸드마사지 싫어요. 자, 두 번째, 피부 좋아진다는 마법의 크림 무조건 줄창 바르지 마세요. 자, 세 번째, 시트 마스크팩 하다가 잠들지 말자. 네 번째, 하는 표정 안 돼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 만나요.